이번 동작은 arm leg back 동작입니다. 이 동작은 앞서 한 모아주는 동작과는 반대되는 동작인데요. 운동을 할 경우에는 앞쪽으로 수축을 했다면 뒤쪽으로도 수축을 해주는 그런 반대되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한번 동작 보여드릴게요. 이 동작은 말 그대로 arm과 leg, 팔,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어주는 동작이에요.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등 근육을 조아주고 힙 운동까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. 그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쭉쭉 뒤로 팔을 뻗어서 가볍게 바운스 주면서 뒤쪽으로 뻗어주는 동작이에요. 이 동작을 할 때에 대한 주의점은 똑같이 승모가 같이 올라가거나 말리거나 말린 상태에서 팔을 뒤로 넘긴다든지 그게 아니라 가슴을 펴고 어깨를 내리고 팔은 뒤로 쭉쭉 뻗어주는 그런 동작이에요. 근데 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허리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렇게 꺾게 되면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. 다리는 뒤로 뻗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는 그 지점 한에서만 뒤로 뻗어주시면 됩니다. 복부에는 힘을 주고 보여드릴게요. 이 정도 선에서만 과하게 이를 배가 나오는 각도까지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다시 둘 둘 복부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야지 허리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. 다시 뒤로 어깨 내리고 가슴 펴고 복부에 힘 제대로 주면서 숨이 많이 찰 수가 있어요. 계속 호흡 유지하면서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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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대로 계속 유지해주세요. 계속 복부에 힘주고 팔다리 쭉쭉 뻗다 보면 팔다리가 슬림해질 수 있습니다. 쭉쭉 팔이 후들후들 떨리고 힙이 펌핑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? 이 동작은 arm leg back 동작으로 천천히 5분 동안 진행해주세요.